네가 딱 눌렀을 때 전화가 되냐면은 여기 있어. 아이온 메뉴라고 있어. 여기에 누르면 이렇게 돼. 아 이거. 아 이거 미안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뭐지? 왜 그 쫙 뜨는 거 있는데? 메뉴 이거밖에 없어? 아이오에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할까? 일단은 지금 공통 해답바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거든? 네. 여기서 링크 이거 이용하면은 아이 페이지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아이 페이지 가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 잡고 테일윈드 자동으로 돼. 정보에서 무슨 버튼 만들까? 로그아웃 버튼 만들까? 네, 로그아웃 내 정보에서 로그아웃도 있고 개인 정보 변경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로그 마이 페이지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버튼 아이온 버튼 버튼 뭐가 로그 아웃 익스펜드 이렇게 해볼까? 이거 하면은 귀찮아.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소리 이런 건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펑션 구현을 해라. 여기에다가 보이니? 이것만 딱 했을 때 자동 완성되는 거. 좋은 거야. 이게 왜 되냐면 인터페이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건 세트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도 클릭하면은 로그아웃. 로그아웃 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 로그인 차품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아니면 메인홈이 나오는 데도 있고. 가끔 유즈 라우트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거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로그 아웃 상태면 이게 뭐가 나와? 안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야 돼. 이거는 너무 쉽지. 브이프 뭔지 알겠지? 글로벌 스테이트.iz 아, 왜 그래? 뷰는 저 정도인데 시간이 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했어. 다시 해보자. 하고 F12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스토리지에 이게 저장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어. 잘 모르겠지? 서비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모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index.ts 이렇게 하고 저 복사해서 글로벌 그 심볼을 그냥 문자열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네. 상관없어. 하고 그다음에 싱글톤 메인 서비스 메인 서비스 크리에이트 메인 서비스 메인 서비스 메인 서비스가 없잖아. 메인 서비스는 여기서 만들 거야. 메인.ts에서 메인 API 메인 서비스 create 메인 서비스 다음에 어디서 하면은 앱에다가 한번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얘를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어. 유즈 메인 서비스
여기다가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해야지 이제. 이렇게 뭘까? 멤버 썸 유지 열 다음에 멤버 얻는 거야. 그러면 서비스한테 딱 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된다. 여기는 자동 완성인데. 엄청난가나 진짜. 세미콜. 언네서서리 세미콜. OA. 불필요한 세미콜.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다는 거죠. 일단 원래
이제 요 여기서 이제 로직을 펼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하고 이거는 이제 그거 할 거야. 정말 얘 이미지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은 그 유저 1 그리고 구글 로그인하면 사람 뭐 장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어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 됐어. 집에서 한번 봐봐.